이 차량은 2002년 프레지오 3벤이고요. 차량을 한번 볼게요. 이 3벤 차량의 쓰임새가 사실 수출은 잘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막 잘 판매가 되고 그런 차는 아닙니다. 오히려 뭐 12인승이나 15인승이면 뭐 여러 나라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3벤은 쉬운 차는 아니에요. 자, 범퍼 굉장히 깔끔하고요. 이렇게 이게 안개등이 아니구나. 안개등인 줄 알았더니 뭐 플라스틱이 달리네요. 사실 여기 안개등이 들어가 있겠죠? 네. 안개등이 있어야 될 옵션인데 플라스틱만 있고요. 전체적으로 뭐 전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유리도 파스텔 굿이 전혀 없습니다. 측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. 이런 것들은 도장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. 도장을 새로 해가지고 이 위에 이제 그 뭐 마감재 작업을 빠다 작업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. 두 색이 쉽게 얘기하면 부풀어 올라서 터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이 3배는 참 수출이 매입을 해놔도 참 쓸데가 별로 없는 차량이에요. 그거 없습니다. 애들이 잘 안 사더라고요. 여기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런 스크래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타이어는 84% 정도 됩니다. 거의 새 거예요. 여기 어떤 스티커가 그 전에 붙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.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. 아, 그 전에 어떤, 용도로 사용을 했구나. 개인 차량은 아니구나.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. 뒤 후방 경보기. 와, 지금 날씨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정말 더워요. 와, 지금 제 얼굴을 비춰드리면 땀이 그냥 계속 뚝뚝뚝뚝 떨어집니다, 얼굴에서. 와, 그 정도로 굉장히 더워요. 일부러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찍는 건데도, 와, 정말 더워요. 덥습니다. 이 더위 이제, 여름엔 이제 전 못 찍죠. 자, 이런 게 있고요. 도장이 벗겨진 게 있고, 이제 여름엔 못 찍어요. 한여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안 찍을 겁니다. 범퍼에 이렇게 좀 데미지가 있고요. 한여름에는 이거 저 밀짚모자 쓰고 뭐 찍던가 아니면 사실 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 유튜브로 얼마나 버시나요? 아, 왜 그게 왜 궁금해요? 유튜브로 못 벌어요. 못 봅니다. 이렇게 외판이 있고요. 유튜브로 버는 돈이 있잖아요. 제가 가끔씩 영상에서 보면은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줍는 거 있잖아요. 그거보다 못해요. 오히려 전 그게 더 짭짤해요.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. 이게 채널 뭐 구독자가 많아야 되나봐요. 저는 어차피 뭐 처음부터 그거는 생각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뭐 광고를 보면 볼수록 돈이 막 쌓인다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꾸미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뭐 전혀 없어요. 없습니다. 개털이에요, 쉽게 얘기하면. 자, 이쪽 타이어도 여기도 한 92% 남아 있고요. 뭐 이런데 이렇게 좀 라카로 붓터치로 이렇게 칠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살짝 부식이 있네요. 살짝 부식이가 발생된 걸 볼 수가 있고. 항상 이게 모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그냥 제가 매집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딜러분들이나 영업사원분들이 보시고 이런 차 삽니다 하고 그런 취지로 이제 찍은 건데 아니 이게 리플을 달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. 대화가 된다 이거죠, 일종의.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되고 알고 싶고 그렇잖아요. 궁금한 건 또 알아야 되잖아. 이렇게 부식이 좀 있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건전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여기 부식이 있고요. 여기도 부식이 있네요. 치명적이진 않습니다. 어쨌든 재밌어요. 리플 달고 그런 게 뭐 시간을 좀 쪼개야 되는 좀 하드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. 재밌습니다. 나름 보람도 있고요. 제가 뭐 많이 알진 못하지만 어떤 지식을 적어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저도 보람도 있고요. 굉장히 재밌어요. 자, EK라고 적혀있죠. EK087859 EK047859에서 EK의 2가 2002년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차량은 당연히 3인승답게 겹벽이 쳐져 있고요. 뒤에는 이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. 어쨌든 굉장히 좋아요. 찍으면서는 고통스럽죠. 찍으면서는 굉장히 덥고
고통스럽고 땀이 많이 나고 하지만 찍고 나서 이제 올리면 리플이 막 달리고 그러면 17만 킬로고요. 재미있어요. 리플도 달고 그러면 굉장히 또 보람된 작업이기도 하고요. 어쨌든 여러분들과 소통한다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. 또 이렇게 맨날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딱 보면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질문도 자주 하시고 그런 분들도 답변도 다 달아드리고 뭐지 이게? 알 수 없는 플라스틱 관이 있고요. 이쯤에서 100원짜리가 하나 좀 나와주면 우리 할인이야기 참 좋을 텐데 이건 의자도 뭐 제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 또 문도 안 열려요 얘 지금 문이 뭐 열려야 뭐 하겠는데 문도 열리지 않고 그렇다고 이걸 키로 열어야겠다. 어쨌든 궁금한 것들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. 근데 제가 모르는 것들은 저도 몰라요 라고 답변을 달아요. 뭘 알아야 얘기를 해주죠. 포기. 이렇게 더운 날 또 무리하게 저기서 땀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오늘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6, 7시까지 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섣불리 이렇게 땀을 빼. 라스트 한 번 더. 한 번 더. 아우, 됐다. 이 라스트, 마지막 한 번.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.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십시오. 물론 말이 쉽지. 이게 되나. 저도 안 돼요, 사실은.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래요. 난 이게 또 동전인 줄 알고 낚여가지고 들어왔네. 여기랑 이게 돈인 줄 알고 지금 낚여서 들어온 거예요. 여기 무슨 스피커 쇠가 있고 이거.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쵸? 스피커. 스피커에 달려있는 쇠인데 자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. 이 친구가. 그죠? 그래가지고 여기 각종 쇠들이 굉장히 잘 붙어요. 뭐지 이거? 혹시 진주인가? 에이 근데 이런데 진짜 진주가 여기도 있고 이게 진짜 진주 목걸이가 이런데 있을 리가 없죠. 버리겠습니다.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 스피커 자석을 하나 듣겠네요. 이거 뭐 제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꺼내볼게요. 꺼내서 이런 데다 한번 붙여봐야겠다. 어우 야 달콤한 어우 자석이 굉장히 셉니다.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. 뒤에 뭐 굉장히 깔끔하고요.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굉장히 컨디션은 좋다. 아까 하부에 몇몇 부식들이 좀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예요. 좋은 차고 단 팔로가 좀 많이 없는 차다. 여러 가지 나라를 많이 유추해 봤을 때 팔로는 쉽지 않다 뭐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. 자 이쪽도 슬라이드 도어를 열어볼게요. 어우 이 슬라이드 도어가 안 열려요. 이게 장기간 차주분께서 슬라이드 도어를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더운 날은 아이 팥빙수나 아니면 저거 아이스 코코아 그런 거 먹으면 정말 시원한데. 자 17만 킬로고요.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잘 못 먹어요. 먹긴 먹는데 커피를 막 좋아하거나 그 커피 맛을 막 알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커피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. 남들이 그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또 겨울에는 뭐 카라멜 마끼아또 막 이런 거 먹으면 부러워요. 그 맛을 알고 드시는 거기 때문에 부럽습니다. 전 그런 맛을 몰라요. 자, 이 차량은 2002년 프레지오 3벤이었고요.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 이런 차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